안녕. 자, 하인들. 안녕하세요. 날 잡아야지. 안녕. 아, 손 시려요, 손. 아, 손 시려. 운동 중에 운동 중. 이게 불편하네. 들고 있어야겠다. 들어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야. 한강 근처 산책 중이네요. 저희 집 앞입니다. 우마오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왕오빠 오셨구나. 어머 웬열 우리 마왕오빠. 나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야씨 도저히 너무 추워가지고 손을 못 꺼내겠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똑딱님도 지금 팻잎 바꾸고 나서 내가 속상해도 그냥 참고 있는 건데 또 어제처럼 또 싸우려고 또 저런 얘기 하니까 내가 또 화가 나 안 나. 됐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싸우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마님 안녕. 자 우리 동네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사과 드리려고 정말? 한번 믿어볼게. 짜잔! 여러분 보여요?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여기 지금 보이면 좋겠다. 봐, 내 뒤로. 보여요? 얼음 폭포야. 안녕. 얼음 폭포. 안 멋있어? 무섭나? 무서울 수도 있겠다. 짜잔. 버렸어. 버렸어, 버려. 짜잔. 나 여기서 조금 놀다 가려고. 와, 나 원래는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어머! 야, 얘 너무 높아서. 이렇게 놔야 되나? 야, 이것도 참 이네. 으쌰! 아이씨, 여기 너무 어두운데? 짠! 이거 너무 밝은데? 야이씨, 앉으려니까 앉을 수도 없네. 하... 좋지 않아요? 좋아. 춥긴 추운데? 좋아. 짜잔! 저 그림자는 나야. 안녕, 보이나? 안녕! 안녕, 저 그림자 나야. 너무 귀여워. 야, 저거 무슨. 저 그림 같다. 그죠? 야, 이거 뭐지? 그, 예전에 그,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거기서 나오는 무슨 먼지 괴물 같은 거. 그런 거 같지? 안녕! 사자오빠 안녕하세요. 우마왕님 갔어? 우마왕님! 우마왕님 기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지 그럼. 다들 매니저 안 되네? 내 매니저 다 뺐어. 내가 할 거야. 생갈치 1호요? 그게 뭐야? 그게 뭐지?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다. 저 매니저 아님. 사자오빠! 사자 오빠! 치! 내가 킬까 할 거임.
이제 나의 것이 되었어. 여름 잠바 입고 놨다면 뒤지게 추워요. 화자 오빠 어딘들 지금? 그 거기 뭐야, 거기 간다 그랬는데, 거기 간다 그랬는데 나 톡 봤는데. 야, 나만 매니저인 거. 어? 유니님 내가 안 뺐어? 헐. 어? 안녕. RPP님, 어, 오늘도 와주셨네요. 안녕. 사주 오빠 못 가게. 자, 난 이제부터 오늘부터 매니저들 내 마음대로 줄 거야. 여러분,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 맞아, 통영, 맞아. 나 유니님, 나 다 뺀 줄 알았는데 유니님 살아있었어. 자. 그럼 다 빼? 아니야, 오늘은 다 쉬어. 오늘은 쉬어. 사장님, 저 사장님 아니야. 저 사장님은 진짜 사장님이고 다른 사장님이야. 통영 좋죠. 우마왕님 천사랑 사장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혼자요? 어? 오빠 1000개 감사합니다. 오빠 나 이제 이거 할 수 있어. 사다리 세울 수 있어. 보여줄까? 오, 얘 조금 불안하긴 해. 오, 얘 떨어질 것 같긴 해. 짠! 아, 얘 떨어질 것 같아. 나 떨어질 것 같아. 나 안 되겠어. 어, 야, 지금도 운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렇게 추운데 저렇게 얇게 입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헐.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헐. 추워서 손톱이 남보라색이 됐어. 오랜만에 보는 검은 복면이네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홍대 놀러 갈까요? 신촌 놀러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운동할까요? 운동하자, 운동. 현재 안 들어온겨?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 오늘 좀 일찍 켰잖아요, 오빠. 사주 오빠 감사합니다. 올리. 나를 잘해, 저는 나를 잘해야. 그러니까 리액션을 깜빡. 거꾸리 하는 거임? 거꾸리 원해요? 자,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겠다. 가다 보면 운동기구가 혼자 움직이는 곳이 나옴. 됐고. 자,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쪽으로 가봐야 되나? 운동? 사사님 안녕. 어서오세요. 야, 그래도 물이 얼었는데도 계속 흐르나봐. 소리 들려요? 물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가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어. 우리 저거 스피커 틀어놓은 거래. 짜잔. 지금 여러분 너무 추워서 얼었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 검은 옷이야. 조금 무섭긴 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무서울 거야. 나도 검은 옷이거든.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은 옷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서울 수도 있어, 저 사람들은. 어? 뭐, 좋다. 혼자 나와있는데도 좋아. 자, 눈 마주치면 데리고 가나요? 누가요? 1일. 스파인가? SPY? 스파인가? 뭐지? 어? 너 저기 가면 어떡해. 나를 밝혀야지. 자, 그러면 원래 가던 루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 또 움직이네.
같았다. 1일 소파 2기고. 검은 중절모 쓴 사람 있으면 모른 척해요. 네? 왜요? 그게 누구예요? 우마님 어서오세요. 온날 열혈 팬이 되셔서 빨간 사람들이야. 아니 그 뭐죠? 저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밖에 안 보여. 주황색, 빨간색. 잠깐만. 각도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저승으로 오라고. PC로. PC로 오느라고. 아 진짜 힘들었겠다. 너 자꾸 나를 못 잡아. 너 나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잡아봐. 됐어. 잡았어. 됐어.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저도 집 올라가서 다시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사서님도 계시네. 사서님 오늘 안 자러 갔네. 일찍 켜서 그런가 봐.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꺼꾸리를 좋아하시면 꺼꾸리 한번 보여드리고 운동을 해야지. 나 근데 꺼꾸리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폰 펴놔야지. 그래라. 내가 너무 밑에서 찍고 있나? 이렇게. 아 너무 번거롭네. 짜잔. 통영에서 뭐하고 있어요? 꺼꾸리만 하면 허리랑 등에서 두두둑 소리가 날 것 같아요. 화도 봐서 검정 패션이 이젠 익숙해요. 진짜요? 아 그렇구나. 야 너무 춥다 근데. 윤희님 안녕 어서오세요. 낚시 가는 중이에요. 오빠 통영에서 이 시간에? 혼자? 니라 오빠랑? 누구랑? 야, 너 밑에서 너무 찍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날씨만 안 추웠어도 마스크 벗으라고 할 건데. 동생하고, 니라 오빠 동생하고, 아니면 진짜 동생하고? 진짜 동생? 보고 싶네. 아 좋겠다 재밌겠다 낚시 나도 가고 싶다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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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동생하고 둘이? 둘이서 이 추운 날? 안 춥겠어? 남자죠? 여자 아니죠? 와씨 여자면 나도 달려갈라니까 지금부터 통영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 걸어가 한 달 걸릴까? 말을 못하고 있어 우리 사적 카메라마저 당황했어. 야 뭐야 여자랑 가나봐. 웬열 사줘봐. 어쩔. 우망님 이게 말이 돼? 사자 오빠가 날 냅두고? 어? 야 득음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개조 오브나 이 배신자들 청산이 속된 머리 아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오오오오 제가 라이언을 좋아해서 라이언 이쪽 손은 못 들겠다 귀야 귀 여러분 너무 밑에서 찍으니까 이상하진 않아? 득음하면 폭포에서 폭포수 맞으면서 청산 이러는 거 아님? 오늘 너무 추워서 못해. 어떻게 얘네는 근데 물이 안 얼었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얼잖아요. 근데 왜 폭포는 얼었을까? 피터는 만개. 오빠 이 사람아 어 나하고 뒤라고 있어. 저 사람 케첩 갖고 와도 돼요? 헐 성현 오빠
나 오빠에게 준 거 정말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득금이잖아요. 그럼 내가 케첩을 한 통 먹고 토할게. 장난이에요? 이건 목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일 오빠 어서와요. 내가 너무 밑에서 촬영해서 이상한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사람은 흔들리는데 카메라가 안 흔들리네. 여러분 대단하죠? 이거 우리 오빠가 준 거예요. 내 즐거웠어요. 불행. 사주 오빠 왜 도망가? 뭐야, 여자랑 가는 거 맞아 진짜야? 요즘에 시설이고 기구가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우리 슬면 오빠가 저 선물해 주셨어요. 추운데 왜 밖에서 너무 살이 찐 것 같아서. 아까 세연님이가 보내준 거 몽쉘이랑 그 뭐죠? 소세지? 소세지랑 골드바랑 그 뭐 있는데 몽쉘이랑 비슷하네. 그 커스타드 그거랑 하나씩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근데 반말하면 책임이라서 채팅 쓰기가 무섭다. 어? 어? 아니에요. 메이저 없어. 아! 윤희님 있나? 윤희님 메이저 빼. 메이저 빼. 오늘 메이저 없어. 아, 익명 아닌데? 윤희님 없네. 어디 갔지? 존댓말 쓰시면 알러지 있으신가 봐요. 왜? 뭐 어때? 더 친해지려고. 아니 그 뭐냐, 존댓말은요 써도 되지 않았어? 존댓말 써주면 고마운데 뭐 누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방송에서도 뭐 누나 막 이러니까 잘 아는 가족들끼리는 써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씨 뭐 이거 해줘 뭐 이런 거는 좀 싸가지가 없긴 하지. 그래도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넓어졌거든. 뭐 욕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봐요. 맨날 방폭당하고 욕하고 애들 막 버러지들이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 방송은 너무 선비 방송이 돼가지고 솔직히 선비님들한테는 굉장히 되게 쾌적하고 좋은 방송인데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폭 심했죠 그죠? 야, 거기 나 아니야. 왜 네 맘대로 왜 그쪽 왜 그래? 너 뭐야? 아, 야, 그 지 맘대로 가요, 여러분. 저기 뭐지? 저기 뭐가 잡힐 게 있나? 사랑님 얼굴만 나와도 재밌는데 진짜 거짓말하지마, 잭슨님. 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우리 잭슨님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한글 한글 적어서 나한테 백구다. 오, 백구 여러분. 제 사람? 스타킹 신었어? 나 스타킹 아니고 바지인데 보이냐? 보였냐? 바지인데 기모 바지인데. 제가 어제 기뷰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기뷰 받아야 하는 중요 인물인데 말이죠. 어제 그렇게 사장님이 찾았는데 나 발 보여줘서 미쳤냐? 이 쟤 좀 봐라. 닌자다. 어이. 조심해. 단칼에 죽여버릴 수가 있어. 뽀랑나 안 나. 네 발이랑 다 똑같진 않아. 저런 애들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야, 씨, 신선해! 왜 자꾸도 다른데 보는 거냐, 무섭게! 여러분, 얘네 이상해. 야, 너 무서우니까 너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낭자, 내 오빠, 오라버니, 말씀하셔서. 어머나! 진짜 줬어! 아이고, 여러분 미안해. 서울입니다.
순자 땡겨봤네? 그러니까. 이 치운데 어디 가요? ING님 보러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언니랑 놀자고 꼬맹이가 쫓아오네요. 치운데 패딩 좀 입지. 아직도 하복 있네. 잭슨님한테 가라.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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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없다. 뭐래? 신한방은 1년씩도 드리가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치. 우리 우마왕님 나오고 아직 들치네. 우마왕님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헤르케인 뭐예요? 헤르케인 뭐야? 여자도 발냄새 나요? 아, 너 금미 너 여자 아니냐? 남자였구나. 야, 그럼 여자도 똥 냄새 나요? 이거랑 뭔가 달라. 30일짜리도 감사하려고 할게요. 다음엔 구요. 우영이에요? 어? 우영이에요? 오, 그렇구나. 아, 잭슨님 그거 하지마. 왜 싸우려고 그래?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 왜 그래? 왜 선동하고 그래? 장난치는 거잖아. 여자 발냄새는 남자하고 똑같아. 에이씨, 나도 욕할 거야. 나도 술 먹고 관광 올 거야. 에이씨, 나도 막 씨, 어? 나도 이상한 옷 입고 다닐 거야. 야이씨, 그렇게 해봐 어디. 에이씨, 나도 욕할 거야. 상지럽던데. 우마왕님. 우마왕님. 아니, 뭘 향기로워요. 저는 까였을 때.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사장님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맨날 너 뭐야 사귀는 사람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다 씻고 가겠지. 어? 아, 놀래라. 토리 오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불빛이었나 보다. 어, 깜짝 놀랐다. 아, 씨. 저 멀리서 불빛이 깜빡했거든. 근데 자전거였나봐. 커피 한잔 빨고 포켓몬 좀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우마왕님은 어디로 가세요? 포켓몬 잡으러? PC방 가시는 거예요? 동네? 응? 동네? 수원? 어? 수원! 수원이구나. 오, 저 친한 동생이 수원 살아가지고 수원 자주 가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죠. 늦었네요. 어? 토리님. 10시 반이네. 뭘 늦었어. 늦은 거 아니거든요. 10시 반에 원래 하는데 뭐. 토리 오빠 순주 다 받아줘. 아니 이게 뭐야. 어분 근데 떡구리가 안 나와. 막 운동하는 거. 나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운동한 데가 없어. 뭐지, 다 치웠나 봐. 다 치웠나 봐. 아, 너무 추우면 안 되는데 손가락이 시렸네. 받아주기로 했어요. 아, 포켓몬, 나도 예전에 한 마리 잡았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막 해보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뭐죠? 그 포켓몬 볼? 그 막 던져서 잡는 거죠. 그죠?
멘탈이 강하시다. 아이고, 잠깐만 쉴까? 주말에 6시간씩 밖에 서 있다고. 아, 진짜? 어머나, 너 나 봐야지, 나. 나 봐야지, 나. 너 자꾸 딴 데 보고. 됐다. 그 6시간씩 밖에 서 있는 게 포켓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멘탈이 이미 성공적이야? 감시? 진짜? 아니 무슨 포켓몬 잡으려고 이 추운데 6시간씩 밖에서. 아니 방송도 6시간씩 하기 힘든데 레이드 다니려면 6시간쯤. 어 진짜요? 내가 게임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언니랑 같네. 우리 언니는 날 잡아서 밤에 내려가서 아침에 올라가요. PC방에서. 이거는 우리 언니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 천사랑 검은색 하트 토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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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오! 감사합니다. 술 먹고 일하는 것보다 건전한 생활 찾은 거죠 뭐. 그쵸. 술 먹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다칠 것 같아. 아 맞다. 우리 우마왕님 술 먹고 우리 방송 왔지? 어? 뭐 건전한 거 한다면서 또 술 먹고 있대. 게임은 집에서 24시간 돌리는 거 아님? 이러면서도 폰으로 쭉 돌리고. 어? 게임을 내가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돌리는 거죠? 돌린다는 게 뭐지? 돌리는 게 뭐야? 잔뜩 드세요. 올레. 야 저런 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야 오토라는 편한 기능이 있다고? 그게 뭐야? 오토를 그럼 사야 돼? 다들 카운트 때리고 있다고? 뭘? 아 누적이 너무 많대. 잊어달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오뎅탕이 먹고 싶다. 누적이 너무 많아. 파지 주불라면 3년이 걸린대. 무슨 운동 중이에요? 저 지금 개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파리가 힘들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숨쉬기라뇨. 개천입니다. 짜잔. 지금 사람들이 저기도 있네.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꽤 많고요. 머리가 왜 이래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그로가 개쩐다고? 맞다. 폰 들고 아령 팔 운동과 폐 운동, 다리 운동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무겁다. 나한테는 무겁다. 아령 같다 진짜. 그래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운동기구가 나오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보자. 3보 걷고 30분 쉬고 3보 걷고 30분 쉬는 운동 중이죠. 아닌데 나 여태까지. 어! 나 여기 있네. 우마왕님 기흑님이 별풍선 913개를 선물했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마왕님 감사합니다. 마왕님 나 지금 밖이라서 노를 틀어줄 수도 없고 뭐 해줄 수도 없고 어떡할까? 뭐 해줄까? 야! 마왕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가 좀 있어서 부끄럽긴 해. 짜잔! 여러분 운동기구를 찾았어요. 우리 아빠가 이거 선수였대. 평행봉 선수? 이거 잘했었대. 개천에 뛰어들었대. 야! 나 지금 개천에 뛰어들면 아직 방송도 못했는데 마니 오빠. 아니 방송 지금 16분밖에 안 되는데 913개 그거 봐. 개천 뛰. 야 뭐.
짜잔! 지금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차! 뭘부터 할까? 나 윗몸 이렇게 잘해. 아니야. 아니야. 겨울하냐. 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죠. 근데, 아니, 이 추위에 물에 끼어들면은 나 그럼 바로 방종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토리 오빠도 있는데, 어? 우리 토리 오빠도 싸줬는데, 그러면 아까 했지. 아까 방송 끝났지. 어? 우리 토리, 우리 사자 오빠도 있는데, 사자 오빠도 싸줬는데, 와씨. 근데 우리 사자 오빠 지금 낚시하러 가서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얜 겉구리가 없어요, 여러분. 헐. 겉구리가 없어. 따뜻한 날씨라도 개체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뛰어들려면 피부가 예약을. 사실 내가 그 뭐야. 아, 여긴 내려가는 길이 없어. 내려가는 데는 요 수풀을 헤치고 가. 수풀이 보이시려나? 수풀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수풀이 안 보이네. 야, 수풀을 헤치고 가야 돼. 물까지 가려면. 그 뭐지? 어머나! 야, 많이 춥긴 추운가 봐, 여러분. 이거 마스크 안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증기가 찼어. 어, 나도 청계천 가봤는데. 근데 청계천에서 수영하고 낚시도 한다고요? 리타님도 계시네. 루시퍼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지? 아, 이거 이렇게 돌면 되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꺼는지 몰라. 됐다, 껐다. 인정. 어? 청계천에서 빨래도 했다고요? 서울이 공기가 좋았다고요? 그래, 하긴 나도 한 중학교 때까지는 공기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초등학교 때까지 공기가 좋았나? 근데 너무 이상해. 우리 하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승희 오빠! 오빠. 일하고 계시나봐. 우리 토리 오빠도 일하시고. 안녕하세요. 에이, 너무 춥다. 아! 가족들 나 여기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주무시고 계셨었는데 이걸 신고를 해드려야 될까 말까. 바람 부나요? 네, 바람 불어요. 지금 머리가 막 이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하고 있어요. 눈주에 반짝이밖에 안 보여요. 눈에 충혈이 됐네. 일 안 해요.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뒤집기 해야 돼요. 뒤집기. 아, 뒤집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뒤집기 입 반짝이. 어, 근데 세연님이 안 왔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세연님 또 이렇게 안 오려고 나한테. 여러분 택배를 받았는데요. 자, 몽쉘이랑 카카오 몽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카오 몽쉘이랑 그 뭐야, 궁계 골드바랑 그, 어, 그리고 그 뭐냐,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소시지. 천하장사 말고 치즈 들어있는 소시지인데 그거랑 막 들어있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갈색 계열 섀도우 펄이다. 보여요? 보이는구나. 오, 맥스봉! 맥스봉! 맞아요. 맥스봉이에요. 맥스봉 들어있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200이 선물이라며 주셨죠. 아, 그리고 커피가 3개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4개인가? 3개인가? 더치커피도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내일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하는 짓이? 어머 이거 내가 선물 받았는데 어 잘 먹는다고 그래라. 어, 나 지금 맛도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나? 맥주공 몸무게 키로수만큼 보여드림. 저 48kg요. 아니 밥을 안 먹으면 47까지 가능합니다. 어 밥 먹으면 49까지 가능합니다. 아 망했대. 마왕님 맥스봉 장사하세요? 아 맥스봉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맥스봉이 그 뭐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소세지 있잖아요. 그 소세지 뭐예요?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먹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얘 것 건데 임대업 공부해요. 반올림에서 50 안 돼. 50은 내 자존심이 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 그 부동산 쪽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먹었거든. 그래서 기분이 참 달달했는데 방송을 켜자마자 기분이가 참 애매해졌네. 부모님이 하시는 거 물려받는 게 맞죠? 좋게 말해 공부지. 물려받는 거예요? 재벌이세요 재벌이세? 어?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 보여줄게. 여기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 어디? 어, 여기 아무것도 아니네. 의자인데 보이냐? 자 의자 보여요? 의자에 테이블 달려있어. 보여요? 의자에 테이블 달린 거? 여기? 의자에? 요씨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나? 좋아 저거 설계자만 있으면 삼촌이 지어서 마왕님이 매매하면 돼. 오! 오! 아이고 임대어 콩알 매는 데 많아요. 그 재벌이세 아닙니까? 아 이거 안 먹으시 보지 마시오. 보지 마라. 지금 그 뭐야 나랑 친한 언니가 야 맛있는 거 야식 먹자고 인천으로 넘어오라 그랬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나 방송 켜기 전에 바로 톡이 왔는데 나 여기서 가면 2시간인데 언니? 이랬더니 아이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랬는데 추워요 우회대님 추워요. 근데 일단 방송 켰어. 나도 몰라 이제. 나 가출했다. 위치 좀. 어? 사자 오빠 통영에 계세요 사자 오빠? 쫓겨난 거 아니니? 위치요. 어? 오시게요? 인천인데? 우망님 수원이잖아. 나 이제 몰라 언니. 언니가 나 톡방도 꺼놨고 이미. 나 알림 꺼놔서 나 못 봤다 그래야지. 아 모르겠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너무 추우면 그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운동기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환장하겠다. 미용실 들린데. 아 우리 언니 완전 빠바이 돈다 그랬는데. 모르겠다. 미용실 가서 머리 밀고 군대 갑니까? 어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그럼 저 집에 옵니까? 아, 풀매에 뭐 풀세팅 하시는 서인 왕님. 백화점 가서 옷 한번 사입고 백화점 문 닫았어요. 군대 기가 막힌 데 다녀왔습니다. 어? 근데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근데 나 백화점 오빠 보고 싶어서요. 오빠 보고 싶어서 찾았죠. 오빠가 요즘 없어요. 아니 나하고 방송하는데 한 몇 마디 열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 경비 교도대라고 교도소 안에 있는데요? 교도소 그 지키는 그거?
일반 사람 가지 못하는 특, 그건 어떻게 갔다. 일반 사람 아닌가 봐, 우리 우마왕님. 역시 재벌이세요. 교도소예요. 어? 어? 거기 누가 한번 갔다고 그랬었는데? 누구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논산 2호 연대에서 착출이었어요. 오! 어때요? 거기는? 군대보다 나요? 신기하네. 아, 씨. 기다려봐. 됐다. 저는 폭파 공작원이에요. 그 뭐야? X 같죠? 야, 잣 같아. 와, 그 뭐지? 그거 잣 띄워 먹는 거 뭐예요? 그거 식혜 말고 그 검은색 뭐예요? 그거 뭐지? 그거 막 개피너 갖고 가는 그. 아이씨, 거기다 동동, 야, 이씨. 맨날 보는 게 깡패 도둑놈이야. 아, 진짜요? 그랬구나. 근데 그분들도, 그 뭐야, 그 안에 있으면은 되게 순해지지 않나요? 조금,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희 소에서는 골 때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아니, 나는 그냥 공갈 협박으로 들어왔는데, 쟤는 살인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러면은 얌전하지 않은가? 모르겠네. 순자 간첩 신고하고 1억 받읍시다. 119죠. 간첩이 한 명 있어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인민군을 만나요. 뭐라는 거야? 우리 동네 다닌다며. 방마다 달라요? 아, 진짜요? 방마다 다른 거였어요? 난 다 섞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 명 죽였는데 넌 두 명 죽였냐? 너 두 명 죽였는데 나 열 명 죽이고 왔다. 그러면 열 명 죽이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막 회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방 방장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보다 센 애들이 눌러주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교도관님들이 화내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유영철 알아요! 우리 집 뒤에서 살인... 네, 저희 그 이대 쪽에, 저희 이대 후문 쪽에 있거든요, 집이. 오, 그분 있었어요? 그냥 센 놈이 왕이에요. 아, 무섭네, 무서워. 위험청 주간 개호였는데, 그게 뭐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사람 죽이고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무고하게 들어왔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밝혀내고 사람 죽여서 들어간 사람은 똑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 세금으로 밥을 주는지 난 이해가 못하겠어. 이렇게 추운데도 그 사람들은 따뜻한 밥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따뜻한 데에서도 못 자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주간에 2시간씩 마킹을 하는데 저랑 제 동기랑 유영철이 김영 꼬봉 아니, 아니에요. 몇 명을 죽이던 조폭 두목이던 센 놈이 아니에요. 아니면 돈 많은 놈이 아니에요. 김영철이죠 그건. 그게 뭐죠? 아, 아 순자님한테 얘기한 거구나. 그랬구나. 아, 여러분 거꾸리가 없어. 야 씨, 여기까지 왔는데 거꾸리가 없어. 와 씨, 집에 어떻게 들어가. 여기 어디야? 아, 진짜. 추격자. 네네네네. 네네. 4885. 4885. 알아, 알아, 알아. 그거 우리 동네에서 찍었어. 그거 우리 동네인데. 어디서 찍었다 그랬더라? 너 488이지? 너 맞지? 그거 봐라. 나도 그거 봤어.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게. 진짜 무서웠어. 야, 진짜. 근데 또 그게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치마만 입은 여자들 죽인다. 뭐 하얀 옷을 입으면 죽인다. 뭐 소문만 엄청 많았고. 제 이름 대면서 밥 먹었냐고 빵도 주고 그랬어요. 진짜? 4885 그게 뭔데요? 핸드폰 뒷자리에요. 영화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네. 검은 마스킹 낀 여자는 베네님 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당시 잘 나온 영화죠, 추적자. 그럼요, 추격자. 여러분, 요즘 되게 재밌는 거, 나 그거 보고 싶어. 극한 직업. 그것도 보고 싶고, 뺑뺑뭐? 실제랑 영화랑 각색이 좀 달라요. 그렇겠죠. 실제 막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지 않았구나. 뺑더워먼 아니에요. 승현 오빠 또 들어갔어. 직접 들으면 토나. 아 진짜요? 듣고 싶다. 나 토요미스테리 완전 좋아하는데, 팬인데. 우리 이제 저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나올 것 같아. 거꾸리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야.